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동물주의 같은 게 시행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이 반려동물의 선진국이라 볼 수가 있고요. 반려견의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독일에선 이미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동물 면허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을 먼저 딴 이후에 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의 한해서만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곳도 있고. 개와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반려견 학교인 훈데슐레 덕분입니다. Wenn der Mensch ihn nichts lernt, dann geht in seine Geruchswelt, lernt sich selbst nach seinen Bedürfnissen und kann dadurch auch ein Problemhund werden, weil nicht mehr in die menschliche Umwelt passt. 기본 교육은 물론 사회화 과정까지 거친 반려견들은 보호자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게 됩니다. 그 결과 반려견을 데리고 식당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또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견종에 따라서 연간 90유로에서 최대 600유로까지의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견주가 반려견을 기르는 데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길들여주는 것도 보호자분들의 역할인데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1%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견주 교실 시작할게요. 이제 태풍이는 지금은 앉아있지 않지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개도 사람도 이곳에선 모두가 다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실질적으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3개월 동안 전문 교육을 배우고 퇴소하기 한 달 전에 견주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앉아, 엎드려 등 복종 훈련을 기본으로 견주들의 실생활에서 반려견을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견주 교육에서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통제 교육이에요. 견주들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두고 견주 교육을 해요. 뭐 다른 아이들을 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보거나 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얘랑 저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게 해야죠. 더 점점 좀 많이 알아가야지 태풍이하고 저가 더 친해지고 더 같이 가족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수의 반려인들이 갖는 견주 교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훈련만 하면 기계인 것처럼 다 됐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평소에 대하던 방식 그대로 견주가 변함없이 대한다면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 있어도 또 옛날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견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견주 교육을 받는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견주 책임이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강아지는 견주를 따라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좀 다 같이 지켜갖고 강아지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좀 좋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심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인식이 더 좋아지고 그럼 사람들이 더 개에 대한 반감이 더 줄어들고 더 같이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조심만 한다면. 지금 최근에 좋은 주인이란 어떤 주인일까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좋은 주인이다라는 패러다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보호자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보호자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이 좋은 주인이다라고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반려인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또 안 쓰다듬었어, 저거.